마지막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함께 봐주실 것이 관계사항으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유한 땅을 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데 공급받은 날부터 매수받은 날부터 2년 이내 건설하지 아니하면 환매하거나 임대차 계약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착이란 말 눈에 보이시죠? 2년 이내 국민택 규모의 주택 50% 이상입니다. 조합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하거나 건설은 완공이다 착공이다 착공입니다. 착공하지 않다면 환매 대상이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하게 되었을 때 시행자는 채비지를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소유권 취득하게 됩니다. 이 채비지는 매각할 땅인데 그 매각할 땅 중에 2분의 1까지는 국민택 건설용지로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기억하십니다. 이것 공급가격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임대주택 건설할 목적이라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들어본 적 있다. 3번입니다.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는 주택상한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가 사채 발행하고자 한다면 두 번째 줄에 금융기관 등의 보증 받아야 됩니다. 보증 동그라미 없습니다. 보증은 민간만 필요로 한 것이죠. 주택공사가 사채 발행하는 때는 금융기관에 보증받을 필요 없고 등록사업자인 경우에만 보증받아 사채 발행하게 됩니다. 발행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는 법인이어야 하고 자본금이 5억 이상이어야 하며 3번 3년 300이라는 말 눈에 보이시죠? 이러한 요건 갖춘 등록사업자만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5번 사채 상환기간 3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3년은 사채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눈에 익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다시 이렇게 보십니다. 우리 공법에는 도시군 계획시설채권과 도시개발채권 토지상환사채 토지상환채권 죄송합니다. 토지상환채권 채권입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를 마련하고 있는데 특별히 상환기간과 관련되어 도시군 계획설채권의 경우는 7순잔치 치러야 되기 때문에 10년입니다. 도시개발채권은 5년부터 10년 사이입니다. 토지상환채권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따로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3년인데 이 3년은 채권 발행한 날부터 주택공급계약 체결하는 날까지 그 기간을 3년으로 하게 됩니다. 주택공급계약 체결하게 되면 그때는 분양권 입주자지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양도 가능한데 주택상환사채는 양도한다 못한다 못한다라는 것만 명확하게 구분해놓습니다. 반면 토지상환채권은 공급비에서 교란 금지상 아니거든요. 권리 이전 질권 설정 모두 가능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도시군 계획설채권은 발행 목적이 지목대인 매수 청구자가 10년간 장기집행 도시군 계획설 부지에 대한 매수 청구하면 현금 지급해야 되는데 현금 대신 채권 발행하게 됩니다. 목적 이해되신 겁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현금 지급하는 게 좋다. 채권 지급하는 게 좋다. 채권 발행하는 게 좋기 때문에 누구 승인받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행정안전장관 승인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바로 틀린 것으로. 반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고자 한다면 이 도시개발채권은 시도지사가 발행하게 되는데 도시군 계획설 자금 조달이나 도시개발사업의 자금 조달 목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됩니다. 지나친 도시군 계획설 자금 조달 목적으로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도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토지상환채권의 경우는 수용 방식이면 사전 현금 보상해야 되는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은 토지 소유자가 원한다면 매수 대금의 일부에 대해서만 분양 예정인 건축물 토지로 대신하는 것을 토지 상환 채권이라 표현합니다. 발행 규모는 얼마까지만? 2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런 토지 상환 채권 발행은 수용과 관련된 사전 현금 보상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정권자에게 승인받은 때에만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주택상사채의 경우는 주택공사나 등록사업자 발행할 수 있는데, 등록사업자인 민간의 경우는 금융기관에 보증받아야 됩니다. 토지상환채권을 시행자가 발행하는데 민간이라면 보증받아야 되죠. 그리고 주택상사채는 누구의 승인받아야 된다? 국장 승인받아야 된다라는 걸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계획설채권과 도시개발채권에 대해서는 도시란 말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행정청이 발행하는 제도인 반면, 토지상환채권과 주택상환사채의 경우는 토지상환채권은 누구? 시행자가. 그리고 주택상환사채는 주택공사, 지방공사가, 등록사업자가 발행한다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주택공사 또는 등록사업자가 주택상환사채 발행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놓으시고, 상환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이 상환이란 말에서 우리는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걸 정리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도시군계획설 채권과 도시발 채권은 도시란 말을 쓰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토지상환 채권과 주택상환사채는 상환이란 말을 쓰기 때문에 발행 방식은 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 그렇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제도 중에 토멸시효라는 것을 적용하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채권에 대해서만 인정하게 되는데, 원금은 5년이고 이자는 2년이었던 것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청산금과 관련되어서만 소멸시효를 5년 두고 있는데, 네 가지 채권 중에 소멸시효 두고 있는 것은 도시개발채권만 존재한다. 그렇게만 한번 살펴놓습니다. 예, 이제 125페이지 함께 오십니다. 여기 주택공급과 관련되어서는 사업 주체와 관련된 불법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과 입주와 관련된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사항 반드시 해 주셔야 되고, 투기 과열 추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하시면서 내용 잡아 가셔야 됩니다. 우선 1번은 견본주택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특별히 3번 함께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마감자재 목록표 등을 사용금사 이튿날부터 2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앞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있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사항 중에 주택 분양 광고와 관련되어 기반설의 설치 정비의 계량에 관한 사항은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구청장은 사용금사일부터 몇 년? 2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마감자재 목록표 보관이나 주택 분양 광고와 관련된 기반설 설치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는 보관 기간은 동일한 것으로 파악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리고 4번 그냥 지나가시고 5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것. 도시형사택과 관광특구의 50층 이상의 높이가 150m 이상의 공동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상 아니죠. 그것 확인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6번, 7번 묶음만 놓습니다. 주택법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으로서 과열 지역과 위축 지역 제도를 각각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관련되어서는 작년 개정사항으로 투기 과열 지구 중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 한 달이 속한 달부터 최근 12개월 사이에 주택 가격 상승률이 얼마? 2배 초과한 지역. 그래서 제가 부탁드린 것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분양, 공급과 관계된 것입니까? 건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 건설하는 장소이거든요. 그러면 건설은 이 3 중에 무엇과 친하다? 2. 반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권 거래 못하는 것이죠. 분양권은 주택 공급과 관계된 사안입니다. 2, 3 중에 누구와 친하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로서 최근 12월 사이에 주택 매매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저 투기과열지구로서 최근 3개월 사이에 주택 거래량 증가율이 얼마? 20% 이상 증가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청 2,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라면 10대 초과한 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와 관련되어서는 직전 월과 비교하여 주택 분양 계획이 30% 이상 감소한 지역이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비교하여 올해 건축가나 사업계획 승인 실적이 현저히 감소한 곳이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청 2,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의 경우는 10대 1 초과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온 숫자는 뭐다? 2입니까? 3입니까? 3.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과 관련되어 과열 지역입니다. 여기 과열 지역과 관련되어 우리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1.3배 초과한 지역이라는 말 기억나시겠습니까?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분양권 거래량 증가율이 전년 동기 대비 3개월 사이에 얼마? 30% 이상 증가한 지역이라면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청이 5대 1 초과 국민대 규모라면 10대 1 초과라는 말 기억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택 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이하. 이하는 주택 공급량이 부족하는 것이고 그러한 곳이라면 가격 상승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 중에 위축 지역,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열 지역이나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하고자 한다면 필요 최소한 원칙에 따라 그 지정 범위는 최소 한도에 그쳐야 된다. 그 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상에 관한 내용 정리하신 겁니다. 그리고 절차와 관련되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는 국장 하나만.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국장 지도이사가 투기 과열 지구를 지정할 수 있고 조정 대상 지역의 경우는 국장만. 저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도이사의 의견 청취해야 되고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는 회신 타야 한다. 회신은 이 두 가지 제도는 없습니다. 회신은 어디에만? 투기과열지구만. 지도이사가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시에 국장은 지도이사의 의견 청취 후 회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면 지도이사가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는 때는 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그 말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제도와 관련되어 각각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지정권자가 스스로 인식하면 해제? 하여야 한다. 지도이사 시군구청장이 지정사유 없어졌다 인식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고 그 요청하게 되면 며칠? 40일 이내 해제 여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청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구로 지정했는데 청주시에서 또는 충청북도에서 아마 해제 요청했을 겁니다. 해제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안 해줬습니다. 그렇게 안 해주시면 동일한 사유로 재요청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계속 반복하면 귀찮죠. 그래서 6개월 이내는 재요청 못합니다. 동일한 사유로 해제 요청 거절 당했다고 하면 거부 당했다면 몇 달 안에는 6개월 안에는 재요청할 수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나는 재검토 기억난다. 재검토는 투기과열지구만. 지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잘못 지정했는지 확인고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1년마다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재검토하여야 한다. 거기까지 봐주시는 게 세계 제도와 관련되어 정리할 내용입니다. 본 적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놓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해제 요청받게 되면 40일 내 해제 여부 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으시고 7번 국장이 분양가 상한제 정지적 지정할 필요 없다 인정한 경우는 해제하여야 한다. 그리고 8번과 9번 8번부터 13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이게 사용 금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얘는 29회 때 우리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7회 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30회 때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사용금사 매도 청구에 대해서는 꼭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사용금사 매도 청구는 사용금사 후 주택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회복한 경우에 사용금사 후 매도 청구에 관한 문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중에 10번, 11번 묶어놓으시면 매도 청구하고자 한다면 매도 청구 대상 토지의 면적은 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 매도 청구와 관련된 의사표시는 소유권 회복한 날부터 2년 내 송달하여야 한다. 5% 미만의 말과 2년 이내란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13번입니다. 매도 청구와 관련된 소요된 비용이 있죠. 땅 구입하는 비용이나 재판 절차가 있거든요. 그것은 사업체가 하자 있는 아파트를 분양했기 때문에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체에게 전부 부상 청구할 수 있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비용 전부를 사업체에게 구상할 수 있다. 이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투기 방지입니다. 투기 관리주 지정한 자는 국장 또는 지도이사이죠. 그리고 네 번째 줄에 최대한으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최소한입니까? 최소한. 그래서 1번은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입니다. 2개월간 청약 점유율 5대 1 초과했거나 국민택 규모 10대 1 초과라는 말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분양 계획이 직전월보다 얼마? 30%. 지금 투기 과열 지구는 건설과 관계된 것입니까? 공급에 관한 사항입니까? 공급.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는 숫자 3과 친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숫자 2와 친해야 되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건설과 관계되었기 때문에 2. 투기 과열 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은 숫자 3과 친해야 된다. 그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보시면 국장이 투기 과열 지구 지정할 때 시도이사 의견 들어야 되고 회신이라는 말 찾으셨죠. 회신은 투기 과열 지구면 나타나고 조정 대상 지역이나 분양가 상한제 지정 지역은 없습니다. 회신은 투기 과열 지구에만. 그리고 3번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국장은 조정 대상 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 추천했습니다. 과열 지역 지정은 최소한의 범위로 한다. 확인되셨죠? 그리고 과열 지역 지정 요건과 관련되어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초과한 지역으로서 1.3, 3 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1. 청이 5대 1 초과, 10대 1 초과입니다. 그리고 2. 최근 3개월 사이에 분양권 전매 거래량 증가율이 30% 이상 증가한 지역은 과열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과열 지역과 관련된 친한 숫자는 2다, 3이다. 3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2. 어차피 우리 시험은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 3 나와 있으면 틀리고 투기 과열지구와 과열 지역에 2 나와 있으면 예, 그렇게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 지역과 투기 과열지구는 3. 예, 한 장 넘기십니다. 5번, 6번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으십니다. 필수적 해제 사유와 40일 내 해제 여부 통지한다. 그 의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7. 전매 제한 대상 찾으셨죠. 1번, 2번만 묶어놓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지위가 전매 제한 대상입니다. 입주자로 선정 지위는 분양권을 말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이후에는 주택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의 주택은 전매 제한 대상 아니고 분양권만 전매 제한 대상이 되게 됩니다.
3번의 분양가 상한제 전시효과 4번의 공공택지의 택지에 건설된 주택은 분양권과 주택 모두가 전매 제한 대상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최대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이거든요. 그러면 분양권 상태인 3년과 소유권 이전 등기 후 7년 사이에 거래를 못합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주택과 입주자 지위 전부 전매 제한 대상이지만 투기 과열 지구는 뭐만? 입주자 지위만. 그래서 만약 시험에 투기 과열 지구 안에 주택은 일정 기간 전매할 수 없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주택이 아니라 입주자 지위.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 기준으로 등기하기 전이라면 입주자 지위고 등기한 이후에는 주택이거든요. 투기 과열 지구의 경우는 입주자 지위만 전매 제한 대상이다. 그렇게 파악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8번은 투기 과열 지구의 전매 제한 기간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를 전매 제한 기간으로 하고 최대 5년. 9번 전매 제한과 관련된 예외인데 우리 3번 눈에 보이시죠? 해외 이주하거나 2년 이상 체류하는 경우. 그리고 1, 2번 묶어놓으시면 이사 가는 것을 이전이라 하거든요.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사하는 때는 장소 관계없이 전매 제한 기간 중에 전매할 수 있고 상속 외 생업상의 사정으로 전매를 하게 되면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는 때에만 전매할 수 있다.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 찾으셨죠. 리모델링과 관련되어 사용금사 후 15년 경과된 공동택의 경우는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하시고 원칙 주거점유면적 30% 증축하는데 세제주거점유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 40% 증축할 수 있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기존 세대수의 15%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 사업하게 되면 최대 3계층 증축할 수 있죠. 15층 이상의 경우는 3계층을 14층 이하의 경우는 2계층을 해당 공동택의 신축 당시에 구조도 필요하다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4번 리모델링 기본계획인데 여기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누가 수립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대도시장. 하여튼 4번 리모델링의 기본계획은 천천히 하시고 5번입니다. 소유자 전원 동의받은 입주자 대표 회의가 허가받아 리모델링 할 수 있다. 입주자 대표 회의는 소유자 전원 동의받아야 됩니다. 공동택 세대수가 100세대라면 몇 명? 100명. 반면 조합이 리모델링 허가 받고자 한다면 75% 동의 필요합니다. 그래서 7번 찾으셨죠. 리모델링 투자합이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경우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75, 동별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 50%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된다.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9번 그냥 한번 반오시고 권리 변동이란 말 만만 반오습니다. 그리고 10번 찾으셨죠. 시군구청장이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서 50세대 이상으로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시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줄만 쳐놓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현재 리모델링 사업은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주택법에서 채택하고 있는데 기존 세대수가 100세대인데 115세대로 세대수가 증가하게 되었을 때 종전에 전기 수도량이 100세대 기준으로 공급되게 되면 전기 수도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주택단지의 규모가 50세대 이상이 되게 되면 기반시설이 충분한지를 확인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계획법에 다루고 있죠.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기반경. 그래서 기반시설이 충분한지 검토하는 기구가 도시계획위원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몇 세대부터? 50세대. 세대 증가형 리모델링 사업으로 50세대 이상이 되는 주택단지의 경우는 리모델링 허가 시에 시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도시계획위원회라는 것 확인하시고 50세대라는 것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농지법 사실이었죠. 작년에 농지 그리고 위탁경영을 시험에 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2번 농업위를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대신 우리 농지법을 공부하기 때문에 농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봐주시는데 우리 논밭 보셨죠? 걔는 경작지입니다. 단연생물 재배지는 인삼밭입니다. 그리고 삼사 묶어놓습니다. 농지 개량시설 부지, 농축산 생산시설 부지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사지을 때 저수지라는 걸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람 피해를 줄일 목적으로 방풍림이라는 것을 둘 수 있거든요. 걔는 농지 개량 시설입니다. 저수지나 방풍림을 두게 되면 걔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이다. 관계 수리설에 해당된 저수지나 방풍림 등을 설치하게 되면 그 자체가 뭐다? 농지 자체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는 우리 축산화 온실 보신 적 있죠? 비닐하우스. 걔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대지축산화 또는 한우축산을 보게 되면 걔는 농지이다 아니다. 농지입니다. 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2번 잠깐 봐주십니다. 지목 이마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않고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그러면 임야를 농지로 바꾸고 난다면 산지 전용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것 거치지 않고 재배지 사용하게 되면 걔는 임야이지 농지가 되는 것 아니죠. 그리고 이제 농업인 함께 보십니다. 1번입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 농작물을 재배하는 자, 경작하는 자 이들 농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농지를 1000제곱미터 이상 소유하게 되면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입니다. 농지 원부를 작성하게 되면 농업인이 되거든요. 다만 주말 체험 용농의 경우는 농업인이 아니라 도시인이 하는 거죠. 그래서 주말 체험 용농을 통해 도시인이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최대 범위는 세대 구성 전원을 기준으로 천 미만이면 농지 원부 작성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말 체험 용농의 소유 규모를 천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천 이상이면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농지를 현재 소유하지 못하지만 농업 일을 하면서 장래 돈 벌어서 농지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기간이 1년 중에 90일 이상인 자는 농업인으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배추 같은 야채를 재배하게 되면 수확하는 기간이 3개월이거든요. 그 3개월과 가장 친한 숫자는 90일. 그리고 2번입니다. 농지에 330m 이상의 고정실, 온실 등을 설치한 자. 그래서 그냥 농지면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는데 온실 설치했다고 하면 330제곱미터 이상만 되더라도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게 됩니다. 이런 농지 가지고 있는 자는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대가축 소 말입니다. 두 마리. 중가축 돼지입니다. 10마리. 그래서 돼지 5마리와 소 1마리가 1962년도에는 가격이 같았거든요. 소를 키우겠습니까? 돼지 키우겠습니까? 62년도에는 돼지를. 돼지는 새끼를 많이 낳으니까. 아무 생각 없다. 소가축은 토끼를 말합니다. 토끼 100마리와 소 2마리 가격이 같습니다. 가금이 닭이나 오리를 말하거든요. 닭 1000마리가 천수가 돼지 10마리와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가축은 2마리, 중가축은 10마리, 소가축은 100마리, 닭, 오리, 가금류는 천수. 그리고 우리 1962년도에 예, 통닭 안 먹어처럼 이야기할 우리 1962년도에 양봉하는 사람 많았다 작았다? 제발 1962년도에는 토종벌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그래서 벌통 10개가 돼지 10마리와 가격이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가축 10마리와 꿀벌 10구는 가격 같기 때문에
이걸 소유하고 있는 분들, 사육하는 분들은 모두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대가축은 두 마리, 중가축은 열 마리, 소가축은 백 마리, 가금류는 천수, 꿀벌은 열 통. 이걸 사육하고 있는 자는 모두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중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우리 돼지를 키우다 보면 돼지는 새끼 돼지를 낳게 되었을 때 3개월, 3주, 3일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333입니다. 333입니다. 그러면 3개월이라고 하면 30일을 고려해서 한 91일이나 92일 정도 됩니다. 3주라면 21일입니다. 그리고 3일이라면 다 더하면 116. 저 116과 가장 가까운 숫자는 뭐다? 120. 그래서 저 120일이라는 것은 돼지를 사육하게 되었을 때 새끼 돼지 볼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그런 기간 동안 축산에 종사한 자는 현재 대가축 두 마리 없더라도 중가축 열 마리 없다 할지라도 축산에 종사하면서 돈 저축해서 소, 돼지 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축산업은 120일. 농업경에 종사하는 경우는 1년에 90일 이상인 자가 농업이 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농업경영 추천옥수입니다.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이상인 자. 여기 농업경영은 임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농업경영은 두 가지입니다. 자경하거나 위탁. 자경하여 위탁하는 것을 우리는 농업경영이 하고 그때 얻어진 것으로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한 달에 10만원 팔면 되죠. 그래서 예전에 자재분을 농업인 가족으로 인정받게 되면 서울대 보낼 수 있다 해서 어떤 분이 가락시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하셔가지고 한 달에 10만원씩 판매하시면서 자기가 농업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신 분 계시거든요. 일단 합격했는데 나중에 농지법 위반했다 해서 바로 불합격 처리해버리던데요. 그래서 우리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이라는 것은 농업 경영을 통해서 얻어진 것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내가 주말 체험 농농 하면서 야채 심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판매해서 연간 120만 나왔다고 하면 나는 농업인이다, 도시인이다. 도시인입니다. 그것 도시인입니다. 그래서 농업인과 관련된 부분을 이렇게 올해는 꼭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탁경영과 관련되어서는 작년에 시험에 나왔지만 우리 지금과 달리 3개월 이상 해 국외 여행 중인 자 찾으셨죠. 그리고 임신 중인 분. 분만 후 몇 개월? 6개월 미만. 그게 8월 20일 날 개정되었기 때문에 위탁경영 사유로 한번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농지 소유 사용자에 대해서는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 함께 보시게 되면 이행 강제금 100분의 20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면서 이행 강제금은 매년 1회 부과 징수한다. 그렇게만 하나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임대차 찾으셨죠? 임대차 찾으셨는데 여기 임대차와 관련되어 5번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 오늘 받으신 자료 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임대차 기간은 기본적으로 3년. 단연 생물 재배주로 사용하면 5년. 임호적이라면 8개월이라는 것 하나 확인하시고 특별히 임대 내가 국외 여행하거나 임신 중이라면 임대할 수 있는데 임대 기간을 3년 미만 하는 때는 국외 여행 분만 후 6개월 미만은 3년 미만 사유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농지 보존과 관련되어서는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데 우리 단서를 보시게 되면 특별시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걸 눈에 익혀만 놓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것만 구분해놓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은 지정권자 아니라 누가?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권자이며 지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지정하고자 한다면 농림부 장관의 승인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개발법 잠깐 보십니다. 5분 안에 끝낼 겁니다. 5분 안에 끝낼 상황입니다. 도시개발법 109페이지입니다. 여기 도시개발법의 개발법과 관련되어서는 1.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인데 그 중에 3번 보시게 되면 박수하면 임트는 구역 지정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는 사안이죠. 그리고 도시개발구역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것 나는 천국이 기원한다. 요청 제안 눈에 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보시게 되면 8번 차시였죠.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 국가 균형 발전 취계지 균형은 면적 요건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죠. 그리고 9번 100만은 딱 두 개 나옵니다. 공청회 대상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할 대상이죠. 그래서 90 눈에 익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12번 눈에 봐줍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지 되면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정 및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을 본다. 취지는 제외한다. 그래서 취락지구라는 말 찾으셨죠. 만약 취락지구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때 도시적으로 결정 고지된 것을 본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취락지구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지된 것을 본다. 맞다 틀리다. 전산택은 가능하지만 취락지구를 본 적 없습니다. 그걸 눈에 익혀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시행자를 함께 봐주십니다. 여기 시행자와 관련되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얘는 작년에 나왔지만 전부 환지 방식인 데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것 지병동 기억납니다. 그게 1, 2, 3입니다. 그리고 3번은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나는 1실 2착 기억난다. 1실 2착. 그래서 4번에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부터 1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그리고 1번에 구역 실시계 인가 받은 후 2년 안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이게 1실 2착입니다. 지병동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자치단체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고 1실 2착은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4번 5번 묶어놓습니다. 나는 대행이란 말과 위탁이란 말 잘 알고 있다. 예, 그것만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수용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입니다. 4번 차셨죠. 토지 상환 채권에 관한 사항으로 토지 세액 원한다면 매수대금 전부입니까? 일부입니까? 일부 지급하기 위해 토지 상환 채권 발행할 수 있고 발행 규모는 분양 예정인 토지 건축물의 2분의 1.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십니다. 원형지 찾으셨죠? 원형지는 3번이에요.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원형지를 공급하게 되면 원형지 공급받는 자를 원형지 개발자라 합니다. 이 개발자는 누구나 될 수 있다? 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제한하고 있습니다. 국가, 지방자단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그리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 그러면 이들은 공공이 되고 공모전에 선정된 자입니다. 그리고 공장 만들거나 학교 만들고자 하는 자가 원형지 개발자로서 토지 소유자는 원형지 공급받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공공과 공모전에 당선된 자, 공장, 학교 만드는 자만 시행자에게 도시발 사업 시행자에게 원형지 공급받는 원형지 개발자입니다. 그 중에 이 세 명에게 원형지 공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수익계약으로. 공장, 학교 공급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경쟁 입찰 방법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에 원형지 개발자 선정은 수익계약으로 하고 학교 공장이나 말 나오게 되면 경쟁 입찰입니다. 그리고 이 원형지에 대해서는 매각 제한을 적용하여 10년 이내에 매각할 수 없다. 그것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환지 방식 찾으셨죠? 여기 환지 방식과 관련되어서는 7번 꼭 봐놓습니다. 토지 평가 협의회. 수용 방식에는 토지 평가 협의회 없습니다. 환지 방식에만 토지 평가 협의회.
평가 협의회. 감정 가격 먼저 평가하고 이후 토지 평가 협의회에서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라는 것 눈에 익혀 놓습니다. 그리고 11번 잠깐 반놓습니다. 시행자는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은 후 60일 이내 환지 처분하여야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공사 완료 공고 60일 내 환지 처분한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환지 처분 공고 다음날 물권 변동하죠. 다음날 새로운 권리 취득하고 환지 처분 공고일 종료하는 때는 권리 소멸한다. 그 개념만 잘 챙겨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5번 도시개발채권 어떻게든 잘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2번입니다. 시도지사가 도시개발채권 발행하고자 한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 받아야 되고 상환기간은 5년부터 10년. 소멸시효 눈에 이것이죠. 5년 그리고 2년 각각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비법과 관련되어서는 1번 정비사업 이거 용어정의거든요. 꼭 시험에 하나 나옵니다. 용어정의. 이것만이라도. 그리고 정비기본계획 작년에 두 문제 나왔는데 정비기본계획 매년 하나 나옵니다.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매년 하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특이하게 두 문제 나왔습니다. 정비기본계획 한다 안 한다. 하자. 나머지는 우리 마음을 근데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우리 113페이지 정비사업조합과 관련된 8번 찾으셨죠. 임원 조합 임원 찾으셨죠? 한 장 넘기시면 조합 임원 자격은 거주기한 몇 년? 1년. 소유기한 몇 년? 소유기한 5년. 114페이지 첫 번째 박스 찾지 않았습니까? 정비사업 조합 임원 될 수 있는 자격은 거주기한은 1년. 소유기한은 5년. 그리고 저 이거 하나 기억나십니까? 정비법에 관하여 벌금 100만 이상 선고받은 자는 예, 10년간, 10년 동안은 임원 될 수 없다. 이게 작년 개정 사항이거든요. 작년 10월 달에. 우리 시험 보고 바로 개정된 게 이거거든요. 정비법 위반에서 벌금 100만 이상이면 10년 동안은 임원 될 수 없다. 나머지는 마음을 비우자. 예, 알겠습니다. 아, 3번이 아니라 문제 제일, 번호 제일 작은 걸로. 오늘 아니, 그 나중에 다음에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